네, 안녕하십니까. 유일입니다. 오늘 짧은 역사라고 해서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화 대혁명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당시 우리나라의 지식인 사회는 문화 대혁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아니,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까지 가지도 않고 얼마나 알고 있었던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여기서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리영희 교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상하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인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웬만하면 제가 이 시리즈를 만들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은 접근하지 않습니다. 괜히 뭐 제가 정치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 거 접근했다가 얘기 길어지고 뭐 귀찮은 일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조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영희 교수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쓴 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전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전환시대의 논리라든지 우상과 이성이라든지 또는 그 당시 파르긴과의 대화 등등 이런 책들은 대학생이라면 아마 한번 정도는 읽었을 책들입니다. 웬만한 대학생들이. 그리고 그 책들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은 아주 큽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리영희 교수가 문화 대혁명에 대해서 그리고 모택동에 대해서 조금 필요 이상으로 극찬을 하고 있는 장면을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별로 우리 입장에서는 읽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던 그런 아주 우리 지성사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쳤던 책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도 아주 많이 있고, 또그 비판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이분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얘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지금 제가 이제 그림으로 보이는데, 요거는 오래된 기사는 아닙니다만, 오마이뉴스에 어떤 그 기자가 기사를 하나 썼어요. 그러면서 리영희를 향한 정치적 이념 공세를 비판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글을 썼는데, 그 글에 보면 리영희가 그 당시 자신이 문화 대혁명에 대해서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 하는 것을 해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그대로 쿼드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이 부분입니다. 보면요. 다른 외국의 학자들에 비해서 월등히 열악하고 한정된 범위의 정보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 리영희 교수라든지 그 당시 문화 대혁명에 대해서 찬사를 보냈던 많은 지식인들에 대해서도 하는 비판이 대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같이 그래 그 당시에는 정보가 없었다고 하자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주로 90년대 이후 중국이 완전히 개방되고 나서 실상을 알수 있었을 것인데 왜 그때 와서 수정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저 또한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한 것이 대략 한 10년 전부터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로 몰랐던 것인가? 그러니까 얘기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되죠. 첫 번째는 몰라서 그랬던가? 아니면 알았는데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가, 그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몰라서 그랬다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이 나중에 알았는데 왜 가만히 있었느냐라고 비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혹시 알았는데 나중에 그 부분을 슬쩍 덮고 넘어가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러니까 문화대혁명이 시작된 것이 1966년입니다. 1966년 당시 우리나라 신문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자료는 아주 많습니다. 기사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기사 뭐몇 개만 제가 추려가지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시 우리나라 신문들이 중국 내부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가 조금 보도록 하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1966년 3월 26일 기사입니다. 이때 이제 모택동이 중병설이다, 중병설이 있다 해놓고 4개월째 안 보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 오른쪽에 위에 보면 제가 이거 따로 해놨죠. 이렇게 조그맣게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이게 AP 통신에서부터 온 기사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AP 통신 기사도 요 정도 수준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 이상하다 싶었던 게 66년 6월 7일 날 기사입니다. 사설이죠. 제목이 중공 권력 투쟁의 성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기사 원문인데요. 상당히 크게 사설로 다루고 있죠. 6월 7일 날 이때 이미 유속이 라인이 제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팽진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요. 지난 15년간 베이핑, 그러니까 북경이죠. 북경 시장이었고, 또한 모택동과 유속이 중공 국가 원수의 측근자였으며, 중공 실력 기관인 정치국의 제9인자였던 비중으로 보아 해가지고 권력 투쟁이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월 8일 날 조선일보입니다. 이번에는 분석 기사입니다. 그래서 중공 숙청의 내막을 분석해 본다라고 해가지고 이것 또한 분석 기사로 사설로 이렇게 쭉 나타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아주 상당히 거의 상당히 정확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7월 5일 날 조선일보 기사죠. 이 기사에 따르면은 제목 자체가 이제 아주 크게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했지 않습니까? 중공을 휩쓰는 폭풍이라고 이름을 땄습니다. 이게 사실은 아사히 신문에서 대륙의 광풍이라고 해가지고 나왔던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상당히 중요하게 이런저런 작가들 이야기 그리고 이것이 휩쓰는 폭풍이다 해놓고 여기에 지금 여기에 보면 부제가 문화혁명의 내막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때부터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말이 그대로 쓰이기 시작을 합니다. 1966년 7월 기사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면요.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따놨죠. 폭풍의 눈 해가지고 인표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이 내용을 보면 인표에 대해서도 상당히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7월 21일 날 모택동이 양자강에서 즉 장강에서 수영을 했다 하는 건데 이때는 뭐냐면요. 일본 작가가 아시아 작가 회의에 참가한 데 일본에 귀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입니다. 요게 7월 21일인데요. 바로 7월 26일 5일 후죠. 5일 후에 모택동이 이제 15km 수영했다라고 하는 것을 AFP하고 합동통신이 이렇게 해가지고 쭉 그대로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도 그렇게 큰 기사는 아니고, 당시에 이 기사에 대해서 또 다른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이다, 뭐, 그 나이에 그렇게 수영을 할 수가 없다, 또 사진 조작이다 등등. 요즘도 뭐, 사진 나오고 기사 나오면 그런 얘기 꼭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거의 실시간으로 상황을 이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드디어 8월 달이 됐습니다. 이게 66년 8월 26일 날 금요일이네요. 그날 기사입니다. 그날 경향신문 기사인데 여기에서부터 드디어 홍위병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경을 휩쓴 홍의대, 홍의병이라고 하냐고 않고 홍의대라고 했죠.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광동성과 상해까지 번졌다. 6일째 광적인 난동을 벌였다. 반당 분자들을 가두재판했다. 여기에 반외국, 반종교 감적도 노골화됐다. 그 다음에 오른쪽 이쪽에 보면요. 사원과 수녀원도 강점했다. 우리가 문화대혁명이라고 하면 꼭 보이는 그 사진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에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이제 다른 신문인데 경향신문이 아니고 중공 홍의병의 난동과 모택동 노선, 이게 지금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여기에 모택동, 당시에는 사상이라고 하지 않고 모택동 노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분석기사가 나오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꽤나 아주 정확하게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이것 또한 이제 8월달 비슷한 시기에 나온 기사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게 먼저 오른쪽에 보이는 이게 먼저입니다. 여기에 드디어 홍의대 광풍 미친 바람이다 이거죠. 그래놓고 나서 고삐 푼 말 어디까지 달리나라고 부제를 붙였는데 가두를 휩쓰는 혁명이다. 권력 암투가 끝장이 안 난 듯하다 해놓고 문화재를 파괴하는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지금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일 건데요. 여기에 중공의 홍색 광란이라고 되어 있고요. 옆에는 고대 문화 말살로 폭주하고 있다. 그 다음에 각군 장병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만주, 남경, 내몽고까지 파급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문화재 파괴 사태에 대해서 소련, 영국, 프랑스에서도 항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홍위병들의 난동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거의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이제 다시 조선일보인데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이제 홍위병들의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구습 외풍의 선전포고다 해놓고 중공 10대의 홍의대 문화정풍에 앞장 나섰다. 외래 헤어스타일도 비격하고 근데 비판하고 거리 명칭까지도 길 이름까지도 다 변동 바꿨습니다. 그때 그 얘기가 있고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인데 아주 짤막하게 나오는데 강성 그러니까 강생 이 사람 원래 이제 성이 장씨예요. 장종호라는 사람인데 혁명 과정에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강생이라고. 이 사람이 정치국원이 되었다 라고 해서 아주 짤막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67세였죠. 그 당시 이것이 이렇게 나오게 된데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문화대혁명의 이데올로기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관련한 기사를 따로 뽑을 만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다음 단계의 목표는 뭐냐 까지 나옵니다. 조선일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중공 문화정풍 아직 이제 문화혁명 문화정풍 뭐 이런 말이 막 섞여서 쓰이고 있습니다만은 정풍과 그 내막 해가지고 인표와 주원례가 콤비가 되었다. 아 요거는 살짝 다르긴 합니다. 인표하고 주원례하고는 캐릭터가 다르고 또 문화대혁명 과정 중에서 맡았던 역할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표면에 나타난 신계급 홍의병의 동무대다. 그리고 문화혁명이 전국에 파급돼서 반대 세력의 시위도 벌어지고 있다. 자본사상을 완전히 말살할 것인가 라고 해가지고 분석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석기사를 보면 당연히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오류를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만 하더라도 상당히 정확하게 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1966년에 있었던 우리나라 신문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의 언론들은 훨씬 더 정확한 기사를 내놓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리 교수라고 하는 한 개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제 목적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 팩트를 보는 시각에 관한 것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 당시 중국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정보는 충분했다고 보입니다. 리영희 교수 개인으로 본다면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조선일보 외신부장입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그리고 뭐 외신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외신을 주로 받아서 썼던 그 당시 우리나라는 북경에 특파원이나 이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갈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외신을 받아서 썼던 우리나라 기사들도 상당히 정확하게 나오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팩트를 몰라서 그랬다라는 말은 별로 제 입장에서는 수긍이 가지가 않습니다. 단지 문화 대혁명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 중공 정권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접근하는 것이 훨씬 맞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지는 모릅니다만은. 하필이면 지금 이게 현실, 우리나라 현실 정치에서 싸움판이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좀 보기 싫은데, 아무튼 그런 데 있어서 제가 새롭게 하나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짧은 역사였습니다.